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봄날씨죠? 이번 겨울에 그렇게 눈이 오고 그러더니 또 봄이 오긴 오려나 봐요. 저희 집 식물들도 지금 새로운 새싹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빨리 베란다에 두고 키우고 싶네요. 오늘은 제가 가끔 다니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리뉴얼 됐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백화점은 주로 푸드코트를 자주 다녔고요. 또 제가 관심이 있는 리빙코너에도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리빙코너는 리뉴얼이 되면서 6층으로 옮겨졌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에스프레소 머신 체험존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 브랜드인 유라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좀 생소했었는데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에스프레소 브랜드라고 해요. 에스프레소를 먼저 투자한 다음에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희석하는 커피를 보통 카페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런 커피랑 좀 약간 다르게 추출이 돼요. 이 아메리카노라는 게 농부로 추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진한 농도로 짧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30ml 정도만 추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뜨거운 물을 희석을 해서 좀 뒷맛이 깔끔하죠. 다양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진짜 이게 물을 희석하는 것과 아닌 것과 또 우유를 먼저 넣는 것과 뒤에 넣는 것 이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맛이 나서 신기했어요. 특히 저는 계속 보면서 이 우유 호스를 어떻게 청소할까 이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청소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탐나더라고요. 우유 라인 청소하는 것도 손에 물 묻히지 않고도 청소가 가능하지. 이렇게 유라 브레빌 외에도 드롱기, 네스프레소, 테팔 브라운 등 커피 머신 브랜드 매장을 한꺼번에 다볼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쉽고 선택하기도 좋을 듯해요. 이제 커피도 한잔 했으니 다른 리빙 코너를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 내년 4월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컨셉으로 집을 꾸밀까 혼자 밤마다 집을 몇 번이고 부시고 다시 짚고 하고 있는데요. 가구라든지 가전제품들은 다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명은 새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식탁 등으로 루이스 폴세는 하나 하고 싶어요. 조명은 편집샵으로 꾸며져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공사 서비스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혹은 신혼집을 꾸밀 때딱 좋을 듯해요. 그리고 침대. 침대는 진짜 누워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 말고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충분히 누워서 체험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잠은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잠을 못 자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진짜 잠자는 공간은 꼼꼼하게 잘 따져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각각의 매장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그리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시간을 잡고 쇼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 정말 개개인의 선호도가 다 달라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지 이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안방에는 매트리스가 중요하다면 거실에는 바로 소파겠죠. 매트리스도 그렇지만 소파도 한번 구매를 하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보고 구매를 해야 하는 거라서 이거 역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쁜 것도 중요한데 편안함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너무 푹신한 것보다 약간 하드한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이건 신랑도 같은 생각이라 쇼핑할 때 편해요.
그리고 신기한 제품도 만나보았어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앉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이 의자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아 자세를 그래서 허리를 보시면 뒤에를 안 대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세 교정 해드리고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를 좀 잡아드리고 네, 처음에 좀 익숙하진 않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오고 또 이 자세에서 한 다리만 빼서 흔들흔들 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너이죠. 얼마 전 주방에 그릇을 비움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보고 있자니 그릇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옛날엔 돌리기만 했었어야 맞아요. 되는데. 오놓고 기능이 생겼고, 여기가 커버 자체가 쓰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여기로 뚝 잘려 있어서 조금 네. 불안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덮이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발뮤다 토스트기는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일단 온오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버튼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OCC 물컵, 이게 자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서 분실 위험이 적겠더라고요. 역시 가전제품들은 신제품으로 하는 게 가장 정답인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었었는데 한쪽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부스도 있었어요. 이건 3월 초쯤에 이전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사를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신혼집을 계획한다고 쇼핑을 하실 거예요. 저도 비록 내년이기는 하나 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어떻게 꾸밀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씩 찾는 편이에요. 항상 뭐든지 충동구매로 쇼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몇 번 가보고 또 비교해보고 진짜 고민하다가 사는 스타일이라서 오늘도 일로 왔지만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